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의 두 번째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볼 수 없는 줄을 본 자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 볼 수 없는 줄을 본 자가 행할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죠. 볼 수 없는 줄을 본 자들은 그분을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었어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을 했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죠? 그 명령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도 치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의 피로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안다라고 말하려면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을 잘 지키라 그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줄을 뵐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피뿌림을 받은 자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 안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주님을 본 자가 되어져서
행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절대 본받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이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을 보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부한 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한 자예요. 여기서 부한자는 물론 재물에 대한 부한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부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부족함이 없는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은 완전한 죄사함이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얻게 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 것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주었을 때도 매일 양식으로 한 오메를 거두게 했는데 그 한 오메를 거둔 자들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이 그들은 딱 한 오메씩 먹고 배불렀고 만족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강주를 거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부함이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있다면 100%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이건 바로 생명이고 거룩함이에요.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함,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이걸 주었거든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한자입니다. 우리는 부한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완전히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재물이 없어도 부족함이 끝이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도 마음 안에서는 부함과 만족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믿어라 하고 말할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믿고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으로 만난 사람은 이걸 느껴요. 말씀이 벌써 탁 깨달으면 막 심령이 만족함이 와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푹 또 꺼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자들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재물을 찾는 자들도 부하려고 하는 자요. 하늘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에 부하려고 하는 자인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이 땅의 것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다 풍족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가 라는 거죠.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나의 구원이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이거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복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바로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자들 대해서 말한 9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구하려고 하는 육체의 초점이 맞춘 복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시험이 오고 올무가 찾아와서 묶이고 어리석고 해로운 그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밖에 그들에게 오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말은 이 땅에서 내가 혹 재물을 가지고 있고 부한 마음이 있어도 또 하늘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도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절대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 말씀은 곧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재물에 초점이 맞춰서 부하려고 하는 자 또는 부하게 된 자들이 이 마음을 높이는 자들이죠.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그럴 때 주님도 내게 가까이 하시면 죄도 깨닫게 하시지만 성령도 보내주셔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나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거든요.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바로 믿는 것 이런 사람이 마음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라 라는 거죠. 우리 이미 나누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역사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소망을 주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우린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긴다면 마음을 높이지 않는 자요. 이 재물에 소망을 주지 않는 자인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는 자의 자세를 그 다음에 17절에 말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니까 오직 소망을
하늘에만 주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께만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고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높인 자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17절에 오라고 말했어요. 본문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곳에 둔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주었다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바로 주님이 주신 거룩함, 영생.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소망이 하늘에 두느냐 아니면 땅의 재물에 두느냐가 우리 마음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졌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자 원한다는 것.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그분의 존귀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나의 단한분 구원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단한분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육체로 혹시라도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면, 내가 혹시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 나는 주의 것이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도 치도 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보면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구제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사업이 구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함은 생명을 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 그건 바로 생명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업, 선을 행하는 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 안에 그 생명을 풍성히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선한 게 뭐고 선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마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그렇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또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이든지 서로 다투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와요? 허영이 어디서부터 와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할 때 다툼이 와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 또 상대도 나는 옳아 너는 틀려서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영은 내 스스로가 마음이 높아졌을 때 오거든요.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어떡하겠어요. 내 일을 돌아보는 자라.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는 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나에게도 또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내 할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게 준 일에 그냥 충성된 자가 되어집니다. 볼 수 없는 줄을 본 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한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한 몸이 되어지는 한 교회, 한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한다라고 말해요. 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란 이 좋은 터, 도대체 이 좋은 터가 뭐예요? 반석이죠. 좋은 터, 반석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터를 쌓아서 반석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어진다. 근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된 생명을 내가 얻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십자가만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주셨어요.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거든요. 그 십자가가 시작이란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시작,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좋은 터에 거룩한 교회도 세우고 그 생명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그 십자가에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주를 본 사람은, 볼 수 없는 주를 본 사람은 이와 같이 거룩함과 그 참된 생명을 취한 자가 되어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터를 쌓는 자요
교회로 세워지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된 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오늘날 지키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는 자,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아니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인 거예요.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한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사랑을 아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들은 거예요. 돌판을 보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중에 나왔어요. 주의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부어진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 알게 하옵소서. 이 심령에서 만나지고 알아지고 감동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건 절대로 여러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심령에서 알아지지 않으면 딴짓을 하고 주님이 정말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그 주시는 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라면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우리 여러분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알아지고 내 안에 있어야 마음을 높이는 자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수시로 체크하고 내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정말 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에 디모데야 하면서 무엇을 말했어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그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건 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거짓된 짓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만이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주로 섬겨야 망령되지 않은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말할 때 헛된 말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거짓 것이 아닌 참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먹는 사람, 받은 사람, 매일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드시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고 허탄하고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들이 옳다고 교리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종교적인 어떤 말을 가지고 다투거나 변론하는 거 하지 마세요. 말을 주어서 받지 않으면 그냥 마시는 거예요. 평안을 빌러 갔을 때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거꾸로 털어라 그랬어요. 안 받으면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만 주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받든 받지 않든 나는 선한 일을 하고자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자 할 뿐인 것이고 나머지 일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자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 세상에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 지식을 버리고 오직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해요? 21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함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에베소 1장 22절에 말씀하죠. 그분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23절에 그의 몸이요 그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 되어진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골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육체가 어떤 것은 참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드러나지 않게 존재한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지체예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을 우리 몸에 준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주님은 이 몸을 다 고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귀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내 기준에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땐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말할까요? 우리는 참 서로 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귀한 자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 나는 귀한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아, 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한 존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 가운데 그래서 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절대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아서 그 부족함을 서로 돕는 자가 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사람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없어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높이지 않는 건 늘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한 뜻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가셔야 해요. 볼 수 없는 주님을 본 자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지도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주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함께 겸손하게 자신 돌아보고 자기에게 주신 생각과 은사, 직분, 분량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여 도와서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교만함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망령되고 거짓된 지식으로 서로 반론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멸망과 패망에 이를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세요. 물어뜯는 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절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나를 이 마귀에게 넘겨주어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생각을 쥐고 흔들고 내 마음을 쥐고 흔들고 그래서 더럽히게 하는 일은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무슨 생각? 의심을 품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완전히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부터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지금은 안 되고 힘들고 난리를 치면서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이끄셔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자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여서 오직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보여야 될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알아져야 돼요.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